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직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이제 7월이 됐고, AMD 라이젠 3세대 젠2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제 7월 12일이 됐어요. 7월 12일이 됐는데, 지금, 부품값 가격들이 조금 약간 정상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다른 대부분의 부품들이 그렇듯이 지금 라이젠 CPU들은 아무래도 출시 초기 가격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세요. 출시 초기 가격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세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CPU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까 메인보드도 아직은 조금 가격이 좀 비싸요. 반면 지금 인텔 CPU하고 메인보드는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어요. 뭐 반대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 SSD 가격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아직은 없거든요. 아직은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도체 가격이 지금 미쳤어. 이게 반도체 가격이 미쳤는데 특히 램 있죠. 메모리. 이램 가격이 지금 미칠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미칠 듯이 이 램이 나왔을 때 초기에 그렇게 막 비쌌을 정도 옛날에 막그 8기가 램한장 사는 데만 막 7만 원, 8만 원 얼마 들었을 때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16기가바이트 램 구축하는 데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만 됐던 게 지금 한 9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 정도 조금은 올랐어요. 그 정도 조금은 올랐는데, 이 정도 따지면, 아무래도 그동안 CPU 견적을 버티던 사람들이 새롭게, 좀살 생각을 보여서, 그런 수요 문제 때문에 좀 램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지금, 뭐냐, 판매하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사서 리뷰하려는 어떤 분들은요, 아직 막, 3900X가 아직 도착을 안한 분도 있대요. 그런 분들처럼, 아직 3900X가 도착을 안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뭐, 못 사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초기에 너무 주문이 폭주하면, 제때 못 받아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재고가 확보가 돼야지 받는 거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당분간은 가격이 조금은 올라 있을 수가 있어요. 당분간 가격이 좀 약간 올라올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아마 이게 제가 한번 견적을 지금 나와 있는 라인별로 그냥 짜봤거든요. 지금 부품이 나와 있는 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짜봤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견적을 구성하면 OS 가격 빼고는 이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뭐 세게 뭐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아마 좀몇주 기다리면 아마 가격은 조금씩은 내려갈 거예요. 좀, 일단은, 2200G하고 3200G하고 지금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충.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좀 가격 안정화가 얼마나 걸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마 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만약에 인텔에서 뭔가 경쟁적인 뭔가를 내놓지 않는 이상,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텔이 한동안 또 뭔가 뭐 새로운 나노미터 공정을 내놓을 만한 건덕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 안정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자,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가격대별 견적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6월 말에는 계속 견적을 안, 한 6월 중순까지는 짰었는데, 아, 6월 말에 안 짜긴 했구나. 6월 말에 거의 인텔 위주로만 짰었죠. 7월 들어서 제가 가격을, 이제 견적을 이제 처음 소개하는 걸 거예요. 7월 들어서 견적을 처음 소개하는 건데, 자, 일단은 가장 기초 가격대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48만원대 견적이에요. 현금 기준 48만원대, 카드 기준 49만원대 견적이고요. CPU는 AMD 라이젠 3200G를 꽂았어요. 3200G에다가 라이젠 3200G하고 3400G는요, A320 보드에다가 그대로 꽂으면 돼요. A320 보드는요, 기본적으로 젠2 지원이 안 돼요. 하지만, 메인보드 제조사의 재량에 따라서 어떤 데는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라이젠 3세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꽂을 수는 있을 거예요. A320을요, 뭐, 이번에 라이젠 3세대 프로세서들을 꽂을 수 있을 건데, 그런 젠2급의 그런 뭐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만약에 지원이 되면. 근데,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된다. 바이오스 새로운 게안 나온다. 이러면요, 그냥 그전 걸로 그대로 그냥 꽂고만 쓰셔야 돼요.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드는 A320 보드로 꽂아놨고요. 그리고 어차피 3200G는 젠2 공정이 아닌 젠 플러스 공정인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리고 램은요. 램 가격이 한 6월 말 7월 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라이젠 3세대가 나오기 전 젠2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램이 8기가 2개, 16기가바이트 램을 사는 데 있어서 한 7만원에서 8만원 선이면 장만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올라서 반올림하면 한 9만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올림하면 9만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SD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SSD는 여전히 500기가를 넣어놓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500기가 SSD 견적에 넣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HDD를 안 넣으니까 여기다 860 예보, 예, SATA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케이스는, 네, 큐브형 케이스. ITX 보드하고 MATX 보드를 꽂을 수 있는 브라보텍의 D5 B40. 뭐, 이 보드 나쁘진 않아요. 이거 자체는 나쁘진 않으니까, 뭐좀 저렴한 사양, 그러니까 ATX 사이즈 메인보드는 안 돼요. ATX 사이즈 메인보드는 안 되고, 마이크로 ATX 사이즈의 메인보드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ITX는 그거보다 더 작죠? 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알아서 꽂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파워는, 네, 500W. 요즘 마이크로닉스에서 이거 클래식 라인업에 800W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견적을 보니까 800W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견적으로 조금 라이젠 2200G를 요 견적에 꽂았을 때, 2200G하고 비교했을 때 CPU가 바뀌었을 뿐인데 지금 한 6만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라인업은 이제 현금가 54만원대에 카드가 56만원대 견적으로, 아까의 견적에서 CPU만 라이젠 3400G로 바꿔준 거예요. CPU만 라이젠 3400G로 바꿔줬고요.
4코어 8스레드의 내장 그래픽 있어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 있으니까 뭐 근데 4코어 8스레드로 요 견적까지는 고전 게임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그 이런 건안 돼요. 요 견적까지는 배그는 안 돼요. 굳이 여기서 배그를 약간 그냥 도라만 갈 정도라도 나는 괜찮다. 배그 하고 싶다. 하면요. 그냥 여기에다가 그래픽 카드만 추가시켜 주세요. 자, 그래픽 카드 3400G이기 때문에 RX 570 넣어줬고요. RX 570이 GTX 1650보다 가격은 싸면서 성능은 조금 더 프레임은 더 잘 나온다는 거. 많은 리뷰어들이 테스트를 해 봐서 이미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RX 570 적당하게 하나 꽂아 줬고요. 그래서 GTX 1650이 너무 비싸게 나와 가지고 RX 570이 지금 가성비 그래픽 카드가 됐어요. 물론 권장은 GTX 1660이에요. 하지만 GTX 1660으로 가게 되면 네. 지금 현금가 딱 70만원으로 끊었는데 현금가 70만원 카드가 카드가 72만원은 딱 끊어놨는데 이게 80까지 갈 수도 있어요. 파워는 그대로 500W예요. 자, 그 다음 라인업. 그 다음 라인업은요. 이제 드디어 인텔 CPU가 나와요. 제가 i3-9100F를 여기에다 견적에 안 넣은 이유는 물론 i3-9100F가 9400F에 비해서 단일 코어 클럭은 조금 잘 나올 수 있는데 게임하기에는 4코어 4스레드밖에 안 돼서 별로 추천하진 않네요. 그리고 일단은 9100F는요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자, i3 견적에다가 내장 그래픽 없으면 이거는 저렴하게 그냥 사무용 PC 이런 거 살라는 사람들한테 맞는 PC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i3-9100F는 제가 견적을 안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카드가 96만원 견적, 현금가 96만원, 카드가 100만원 견적인데요. 이제 드디어 인텔 견적이에요. i3-9400F. 9400F에다가 메인보드는 B360 깔았고요. 그리고 램 16기가에 SSD 500기가, 그리고 GTX 1660Ti까지만 딱 꽂아도 딱 100만원 선에서 가격을 끊을 수 있어요. 큐브형 케이스 썼는데, 만약에 이걸로 좀, 요 견적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요, 한, 만원 미만 정도로 조금 더 주시면 파워를 600W로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D5 B40 대신에,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브라보텍의 스텔스 EX 270. 그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구요. 그 다음 라인업. 그 다음은 이제 100만원대. 현금가 딱 100만 200원이에요.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CPU만 9400F에서 9500F로 바뀐 견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면요, 차라리 그러니까 9400F하고 9500F하고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9600K라면 모르겠는데 9500F는 솔직히 갈 가치가 있을까 좀 의심이 드는 견적이에요. 하지만 일단 넣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기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3만원.
자, 123만원대는 인텔 견적도 있고, 라이젠 견적도 있어요. 일단, 123만원대 인텔 견적이에요. 123만원대 인텔 견적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쿨러가 들어가요. 이 인텔의 K버전 프로세서에는 기쿨이 없어요. 그래서 쿨러, 그, 딥쿨의 깻맥 하나 그냥 넣어줬고요. 그, i5 9600K. 그리고, 그, 인텔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으면 그 오버클럭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오버클럭을 안 하겠다, 순정을 하겠다면 메인보드를 B360으로 내리면 되겠지만, 뭐, 뭐냐, 오버클럭 그 조립하는 기사가 그 공인비 넣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인텔에서 소프트웨어 받으면 딱그 견적돼 있는 그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오버클럭을 알아서 올려주는데 기왕 쓸거 써야죠. 그래서 이제 9600K에는 제가 순정 견적은 안 넣어요. 다만 그냥 적당하게 오버클럭 뽑으실 거면 G390 게이밍 플러스 좀싼거 쓰시면 되고, 만약에 오버클럭을 좀더더 뽑고 싶으면 메인보드를 조금 더 좋은 거를 꽂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램 16기가 그대로고, 자, 9600K 오버클럭을 넣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RTX 2060으로 올라갔어요. RTX 2060으로 올라가고, 역시 오버클럭 시스템이기 때문에, SSD도 이제 SATA에서 M.2로 바뀌었어요. M.2로 바뀌었고요. 그 500기가예요. 그리고 이제 ATX 사이즈의 메인보드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 뭐냐, DeFi로는 이제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도 바꿨어요. 케이스도 브라보텍 스텔스 EX270. 네, 이걸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파워도 오버클럭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W로 올라갔어요. 파워도 600W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쿨러,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그냥, 깻맥 하나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23만원대 견적 라이젠이에요. 그, 출시 초기 가격이기 때문에 123만원 라인업에서 이게 딱 이렇게 부딪히게 됐는데, 라이젠 3600이에요. 라이젠 3600이고, X570까지 굳이 안 쓰겠다는 사람들을 위한 견적이에요. B450M 하나 꽂아주시고, 사실 B450M이면 M 사이즈 메인보드면 그 케이스를 디파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돈을 조금 아끼고 싶으시면 디파이 쓰세요. 여기 그 B450M이기 때문에. 그리고 램은 16기가 그대로, 그리고 RTX 2060, 그리고 M.2 500기가가 있고요. 만약에 그 여기서 나는 동영상 편집 작업을 좀 빡세게 하고 싶다, 이 견적에서, 그러면 램을 16기가가 아니고 32기가로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에 램 32기가로 올리는 방법은 뭐 8기가짜리 두 장을 16기가짜리 두 장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3600 프로세서로 6코어 12스레드로 솔직히 동영상 편집 작업 이런 거 하실 분들이 보통 이런 이제 이 라이젠 문을 두들기기 때문에 한번 2테라짜리 하드를 여기 딱 꽂아봤어요. 그랬더니 123만원대가 나와요. 일단은 123만원대가 나오는데 이게 9600K보다 한 몇천원 싸요. 케이스 9600K하고 똑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파워 600W. 그래서 이렇게 하드를 2테라를 추가를 해줬는데, 하드 2테라 추가해줬는데, 그 여기서 가격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00K보다 싸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 견적은, 네, 이거예요. 3600X. 3600X로만 CPU를 일단 바꿨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B450M 그대로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RTX 2060 슈퍼로 바뀌었어요. RTX 2060 슈퍼로 바뀌었고, M.2 그대로고, HDD 그대로고, 나머지 다 그대로예요. 네. RTX 2060 슈퍼로 바뀐 게, 현금가 138만원대, 카드가 142만원대예요. 그렇고요. 이제 다음 견적 가도록 하겠어요. 다음 견적은요, 이제 i7 8700이 나와요. i7 8700이고, 메인보드 B360을 썼어요. B360을 쓴 이유는, 근데 B360M 박격포가 아닌 게이밍 프로 카본으로 올렸어요. i7 8700이니까. 오버클럭을 안할 거기 때문에 B360을 넣고요. 그리고 램 16기가, 그리고 RTX 2060 슈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파워가 마이크로닉스가 아닌 시소닉으로 올라가요. 시소닉으로 올라가서 6코 12스레드지만, 그래서 i7 8700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텔로 원래 i9 9900K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의 하위호환으로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인텔 작업용 가성비예요. 인텔 작업용 가성비이기 때문에, 인텔에서는 작업용 가성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워를 시소닉으로 바꿨어요. 650W 골드 파워로 바꿨고, 원래 그리고 i7 8700에는 기쿨이 나와요. 기쿨이 나오지만 제가 쿨러를, 깻맥보다는 조금 더 좋은 쿨러, 이 써머랩 트리니티 화이트 이거를 꽂았어요. 자, 그 다음 가격이, 이게 155만원대였어요, 현금.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158만원대 견적. 158만원대 견적은요, 아까 제가 3600X 견적을 보여드렸잖아요. 3600X 견적에서 여기서 파워가 시소닉 650W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메인보드도 B450이고, 아니에서 X570으로 바뀌었죠? 아까 3600X 견적에서 메인보드를 B450에서 X57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파워를 올려줬어요. 이 견적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62만원대, 현금 162만원대, 카드 169만원대 견적이에요. i7 9700, 논케이에요. 9700이 들어간 이유는, 네, 오버클럭을 안 하고 i7 9세대 게이밍용으로 맞추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견적이에요. 오버클럭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i7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약간 쓰는 견적인데, B360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B360인데, B360M 박격포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이밍 프로 카본을 넣었어요. 그걸 넣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게임만을 위해서 인텔 프로세서를 찾은 사람들을 위한 견적이에요. 그래픽 카드를 RTX 2070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SSD 그대로 넣고, 대신에 하드를 뺐어요. 아까 i7 8700 견적에는 약간 작업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HD를 넣었는데, 여기 i7 9700에는 하드가 없어요. 여기에는 제가 하드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가격 견적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견적은요. 그리고 i7 8700 기쿨이 있지만 제가 쿨러를 넣, 그 9700에도 기쿨은 있어요. 기쿨은 있지만 i7 9700에는 사실 기쿨은 안 쓰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쿨러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193만원대 그리고 카드 201만원대 견적이에요. 이 견적은 i9 9700K예요. 9700K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그래서 G390을 넣었어요. G390에 한 게이밍 프로 카본 정도로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G390 에이스 보드가 이제 30만원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30만원 미만으로 내려왔으면 가격이 많이 내렸으면 뭐다? 써야 된다. 해서 G390 에이스를 내가 이 가격에 견적을 짜게 될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현금으로 29만원대고요. 카드로 30만원대예요. G390 에이스 보드가 MSI 거. 자, 그리고 역시 8코어, 8스레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드는 안 넣었어요. 작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는 안 넣었고요. M.2 500기가를 넣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 고성능, 고용량, 대용량 게임들을 좀더더 많이 깔고 하는 사람이다 하면 SSD를 그 뭐냐 M.2 SSD를 1TB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용 SSD를 500기가를 까시고 게임 까는 SSD를 500, SATA SSD를 500기가를 따로 놓으시는 걸 추천을 해요. 두 가지 방법. 그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파워는 750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는 파워가 750이에요. 그리고 쿨러는 그 기쿨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녹투아 NH-U12A를 넣었어요. 네, 녹투아 쿨러 넣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그냥 쿨러는 녹투아예요. 쿨러는 녹투아. 자, 그렇고. 자, 그 다음 라인업이에요. 이제 3700X에요. 라이젠 3700X고, 아까 제가 3600X의 X570 보드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3700X의 X570 보드. 이번에는 게이밍 플러스가 아니라 게이밍 프로 카본으로 올렸어요. 프로 카본으로 올렸고, 그래픽 카드는 RTX 2070이에요. 견적은? 자, 그런데, RTX 2070 슈퍼가 아직 견적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i7 9700K나 이 3700X의 경우는 만약에 2070이 단종이 됐다 하면 2070 슈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3700X 16스레드 짜리에서 나름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게임도 즐기면서 동영상 편집을 할 사람들이 이 용도를 넣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하드 4TB를 넣어줬어요. 파워는 750. 그래서 현금 196만원가 대 그리고 카드 204만원대의 견적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격이 좀 크게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가격이 좀 크게 올라가는데 요 견적이에요. 257만원대. 사실, CPU만, 올리고, 그래픽카드는 좀 나중에 올리고 먹여도 상관없었는데, 한번 그냥 이 견적 짜봤어요. 그냥 확 올라가 봤어요. 왜냐면, 이 200만원대 초반까지는 돈을 어떻게든 아껴서 가성비 견적을 잘라는 사람들의 견적이에요. 200만원대까지는. 그래서 200만원대까지는 견적이 되게 촘촘해요. 200만원대까지는 좀 견적이 촘촘한데 그 다음 가격대 견적은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그냥 자기가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257만 원, 그리고 카드 267만 원 견적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CPU가 i9 9900K F로 바뀌었어요. 지금 9900K하고요, 9900KF하고요, 가격차가 좀꽤 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싼 9900KF를 넣었어요. 9900KF 넣고, 그리고 메인보드 G390 Ace. G390 Ace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를 여기다 쓰는 거고요. 만약에 9900KF로 좀더그 고성능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면 메인보드를 G390 갓나이크, 그 최고 수준의 오버클럭을 올리고 싶으면 갓나이크 쓰시면 되고, 뭐 거기서 더 올리고 싶으면 커스텀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램은 16기가 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RTX 2080이 들어갔어요. 자, 2080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돈은 조금 아끼고 싶으시면 2070 슈퍼가 곧 나오니까 그걸로 넣으시고, 아니면 한 조금 더 기다리면 나올 수 있는 RTX 2080 슈퍼를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고, M.2 있고, 그리고 9900 CPU 시리즈면, 네, 동영상 편집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HDD를 4테라를 넣었어요. HDD를 4테라를 넣고, 그리고 RTX 2080이 2펜이 아니고 3펜이에요. 3펜이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스텔스 그 브라보텍의 스텔스 EX270이나 FX 470그 케이스에는 3열 펜이 안 들어가요. 그 3펜 그래픽 카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바꿨어요. 3열펜 그래픽 카드가 바뀐 거. 이 케이스하고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의 차이는 그 뭐냐? ODD 베이하고 HDD 베이가 아예, 그러니까 ODD 베이는 아예 빠지고 HDD 베이는 그 본체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뭐 본체 밑이나 아니면 본체 그 옆면 있죠. 글로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열 그래픽 카드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보텍의 트레저 X8 850M 타이탄 글래스 이거를 넣었고요. 이거는 여기서 조금 돈을 더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조금 디자인적으로 돈을 더 투자를 하면 글래스 화이트가 있어요. 간지예요. 그리고 그 여기서 몇만 원더 쓰시면 그 펜텍스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도 꽤 좋은 케이스예요. 그거 쓰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워가 역시 850와트. 예, 9900K부터는 850와트로 파워가 올라가요. 그 850와트로 올라가고, 그 마이크로닉스 800와트도 있어요. 그것을 가격을 조금 아끼고 싶으시면 그걸 써도 되는데, 제가 골드 등급으로 파워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9900KF에서 네, 공랭 쿨러의 끝판왕인 녹투아가 들어갔어요. 녹투아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성능을 더 뽑고 싶으시다면요, 순행 쿨러 가세요. 순행 쿨러 가셔야 돼요. 녹투아 쿨러보다 더 좋은 거 뽑고 싶으시면 순행 가야 돼요. 이게 9900KF 견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견적은요. 지금 라이젠 3800X가 아직 지금 판매 준비 상태라서 그냥 가격은 280만 원은 안 넘을 것 같거든요. 이 견적으로 가면요. 메인보드가 X570 에이스고요. 그리고 램은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 RTX 2080. 그리고, 네, 3800X도 기쿨은 줘요. 기쿨은 주지만,
사제 쿨러 녹투하루 견적을 짠게딱 현금 그 그러니까 CPU를 빼면 현금이 220만 원 견적이고 그 카드가 229만 원 견적이에요. CPU를 빼면. 근데 여기서 한 3800X의 CPU 가격이 50만 원대 중반에서 60만 원 미만을 갈것 같거든요. 초기 가격이. 그래서 지금 꽤 비싼 그 가격대로 견적이 지금 측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라인업이에요. 자, 그 다음 라인업은 오늘 제가 보여줄 끝판왕 라인업이죠. 3900X, 3950X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별개라고요. 일단 3900X가 나왔어요. 3900X고 메인보드 X570 에이스인데 여기서 좀더 고성능의 그 3900X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메인보드를 갓나이크를 가세요. 아직 크리에이션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3900X CPU를 쓰는 분들은요. 그 용도가 딱 확고하세요. 그 약간 동영상 편집에 케이스가 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램을 16기가 견적이 아닌 32기가 견적을 짰어요. 3900X에는 제가 램을 32GB를 16GB짜리 두 장을 꽂았어요. 뭐 16기가만 쓰실 분들은 없잖아요. 이 프로세서로 램 16기가 쓸 사람도 없잖아. 용도가 딱 확고한데. 그래서 32기가를 넣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RTX 2080 견적을 넣어봤어요. 왜 2080을 넣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M.2 500기가 하드 4테라 그리고 케이스 그대로 파워 850와트 그리고 쿨러는 이제 녹투아가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물론 기쿨은 있어요. 3900X가 기쿨은 있는데 그 사제 쿨러를 권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녹투아가 들어간 것까지 여기까지가 카드 견적이 299만 원대예요. 300만 원 선으로 딱 끊을 수가 있어요. 현금 견적을 300만 원대로 딱 끊을 수 있어. 그리고 카드로 310만 원대 견적. 그래서 제가 한번 딱 300만 원 이하로 한번 끊어보고 싶어서 한번 이 견적을 넣어봤어요. 물론 여기서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싶으시면 수냉 쿨러 가시면 돼요. 수냉 쿨러 가면 되고요. 여기서 좀더뭐 그래픽 성능 더 좋게 하고 싶다 하면 그래픽 카드를 RTX 2080 Ti를 꽂으시면 돼요. 근데 RTX 2080 Ti는 여기서 몇십만 원더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일체형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한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십몇만 원 차이 나는데 RTX 2080 Ti는 여기서 한 5, 60만 원은 더 내야 돼요. 아니다. 한 7, 80만 원더 내야 되는구나. 2080 Ti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짜봤고 뭐냐? 인텔 끝판왕, 라이젠 끝판왕. 그 끝판왕 견적은 제가 3950X가 나오면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일단 CPU하고 램 가격이 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어느 정도 기다려 보시고 그 당장 급하시면 당장 사셔야죠. 지금 당장 급하면 지금 당장 사시는 거고 아니면 좀 더, 나는 이 사야 되는 견적 구성대가 있는데, 이 가격은 도저히 나는 이 가격을, 이 정도 금액을 쓸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버티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자기 돈 쪽, 그러니까 살 돈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서 돈을 아끼고 싶다 이런 분들이 버티는 거는 조금
조금 이거는 본인이 그만큼 그 기다리는 시간만큼 본인이 그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창출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 낭비하는 걸 조금 아까워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